제가 아직 패션 감각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두 개 받쳐 입더라고요. 안에 이 티가. 등. 아, 모자. 청모자를 샀습니다. 아, 이거 모자 왜 이렇게 작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야? 너무 작은데? 양말 포인트예요.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예쁜데? 약간 태양이 뜨는 사진. 약간 이런 느낌 같았어. 야, 진짜 멋있다 이거. 맞춰 입으면 엄청 패셔니스타 같아 보이는데. 샤넬 이런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샤넬에서 쇼 한번 사달라고. 아, 유튜브 하는데 장난 아닌 것 같다. 프레스팩스. 멋짐이 드러납니다, 멋짐이. 이렇게 딱 입어주면,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좋죠? 이분은 장난 아니야. 마지막 가방입니다, 가방. 요즘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가방에 아이패드랑 아이이어를 이렇게 에어팟을 넣고 다니죠. 택 인싸. 택 인싸 가방. 야, 약간 군대 야상 멋짐이 드러난다, 드러나. 아, 이거 볼게요. 긴 말하지 않고. 등산 멋지지 않아요? 구매 의욕이 좀 생기나요? Nope. 뭐래? Nope. 30만 원 안팎을 이렇게 풀칠장 네? 신발에 모자까지 이거 능력입니다. 후회 나나 정말? 아, 후회라뇨? 이렇게 멋있는데? 아, 솔직히 봐봐요. 괜찮죠? 티는 좋다. 아니 괜찮죠 그냥. 아, 괜찮죠? 괜찮죠? 예. 솔직히. 예. 아, 하얀 티 좀 보여주면 돼요. 네? 네, 네. 사진 한번 찍을게요. 샤넬에 보내주세요. 정면은 안 찍으시고. 아, 정면은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가방이 안 보이잖아요, 포인트가. 아, 앞으로 내야 되나, 이렇게? 캥거루처럼? 모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사이즈를 착각도 하고요. 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딱 맞는데 또 안에 티 같은 경우에는 또 2XL인데 좀 짧은 느낌 생각보다. 결론은 귀찮으면은 인터넷 쇼핑을 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쇼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물시장까지 가면 진짜 샤넬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앨범을 위해서 같이 합창 노래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은근히 박자를 다 맞추셨네? 오, 너무 좋아요. 쓸 수 있어요. 네, 또 볼게요. 아, 쓸 수 있어요. 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죠? 오, 이분은 잘하시는데 심지어? 아, 잘해 팬들 다. 아, 좋은데요? 다 합치면 엄청나겠는데? 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 많이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쁜 목소리들 어떻게 변했나 광고 보고 공개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곡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걸 더 다듬어서요.
스트링 녹음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직접 무대에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